어느 날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1991년으로 날아가 한창 잘나가던 30대의 우리 아버지를 만나 이 말만은 전할 거야. 아버지 6년 후에 우리나라 망해요. 사업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. 차라리 잠실 쪽에 아파트나 판교 쪽에 땅을 사요. 이 말만은 전할 거야. 2013년에 60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. 남들처럼 용돈 한 푼 못 들이는 아들놈은 힘내시란 말도 못해요. 제발 저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. 학교 때 공부는 좀 잘했지만 전 결국 아무짝에 쓸모없는 딴따라가 될 거예요.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강백수였습니다.